네, 반갑습니다. 수학영역 남혜영입니다. 예비 고2 친구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죠? 네, 이제 예비 고2가 2학년이 되실 예비 고2 친구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겨울방학 활용법, 겨울방학 어떤 학습법에 관련된 지금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예비 고1 친구들은 지금 뭐 설명회도 다니면서 되게 많이 만나고 해서 어떤 겨울방학을 어떻게 잘 보내야 돼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것 같은데 예비 고2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우리 2학년 친구들 자 겨울방학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어. 지금 이미 방학 시작했죠? 그쵸.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을 텐데, 사실 잘 하고 있어? 첫 스타트 지금 잘 되고 있어? 자, 이렇게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아직 계획을 안 세우고, 아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겨울방학을 맞이한 친구들이 있다면은, 빨리 좀 정신 차리고, 우리 한번 제대로 해볼까? 자,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캐스트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현장에서도 선생님이 예비 고2 친구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개강이 이제 돼가지고 막 만나고 있는데 한참 상담을 좀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상담을 직접적으로 만나가지고 막 진행을 하면서 아, 우리 2학년 친구들이 예비 고2 친구들이 많은 고민이 있구나. 그리고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좀 어떤 가닥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되게 짧게 겨울방학 시작을 화이팅 넘치게 해보자. 자, 이런 의미에서 좀 짧게 선생님이 오늘 촬영을 하니까 여러분들 잘 봐주시고요. 자, 세 가지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2학년 예비 고2 친구들. 첫 번째는 과도한 계획은 노. 자, 지금 이미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겨울방학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실천하고 있을 건데 벌써 지쳤나요? 벌써 지친 친구들도 있더라고. 지금은 절대 지치면 안 되지. 초심이니까. 그쵸? 한 1월 말 정도 됐을 때 지칠 수는 있어요. 그쵸? 자, 과도한 계획은 노라고 얘기를 한게 너무 큰 계획들을 많이 세웠더라고요. 너무 큰 계획.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수학 같은 경우에 배워야 될 교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교과에 막 선행을 막 되게 크게 잡고요. 그다음에 1학년 때 복습까지도 막 잡아가지고 이미 계획을 세우면서부터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야.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우니까. 그런 계획이 다 지켜질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진도만 빠르게 나가면 뭐해? 내가 수원 끝내고 수트 끝내고 뭐다 끝냈어. 이런 뭐해?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건 어떤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과도한 계획을 세울 필요 없고요.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 내가 하루에 인강을 보면서 공부하는 친구들, 온라인 친구들은 이제 인강을 보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하루에 뭐 수학 인강을 뭐 2강씩 볼 거야, 뭐 3강씩 볼 거야, 1강씩 볼 거야. 자기 나름대로. 자, 그렇게 정하신 다음에 그 강에 대한 어떤 복습 자체를 충분하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루 인강 분량, 하루 문제량 등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월화수목 금토일이 이렇게 있으면 그중에 하루 정도는 좀 남겨놓으세요. 하루 정도 쉬려고 남겨놓는다라기보다는 내가 월화수목 금토에 공부한 내용 중에서 뭔가 내가 진도를 나가면서 막 복습을 하는데 뭐 이게 틀린 문제를 체크할 시간이라든지 잘 이해가 안 됐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계획대로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그런 것을 그날에 하루 남겨놓은 날에 쭉 한번 복습하시고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무리한 계획보다는 지킬 수 있는 계획으로 여러분들이 다잘 지키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본인한테 맞게끔. 자, 두 번째는 선행이에요. 자, 수학원. 자, 일단 여러분들은 2015 개정 교과죠. 그죠? 2015 개정 교과고, 그래서 가형과 나형, 이미 문과랑 이과가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2학년 되기 전에. 자, 가형, 나형. 그래, 학교 진도도 지금 선생님이 조사를 해보니 수학원만 나가는 학교가 대부분인데 수학원의 확정, 수학원의 기하, 수학원의 수투. 이렇게 나가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학교 내신에서. 이게 2015 개정 교과. 가 되고 나서 학교에서 이제 수업 시수를 배분하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른 하나의 교과를 같이 껴서 나가는 진도가 나가는 학교들이 있긴 있었어요. 자, 뭐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그런 특수 목적 고등학교 제외하고 그런 학교들은 진도 자체가 좀 약간 중구난방일 수 있으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국가에서 지정한 수학원은 수학원부터 나가고 수학2가 그 다음 나가고 이게 진도의 순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의 시험 범위가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원은 안 나가는 학교가 없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된다고 해도 시수를 보니 수학원이 좀더 많고요. 확통 기하가 이제 뭐 껴서 나갔을 때 얘네들은 시수가 비교적 적어요. 왜냐하면 수학원의 진도를 더 많이 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서도. 자, 가장 중요한 건 수학원을 이번 겨울방학에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수학원을. 수학원의 내용도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죠. 자,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하시면 되는데 그 플러스 알파는 여러분의 역량에 따라서. 자, 뭐 공부를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적게 할 필요는 없잖아. 이만큼 할 수 있는 친구는 이만큼 하면 돼. 그쵸? 야,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간고사 시험범위에 이런 애들이 이제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조금 이제 확통, 조금 기아, 조금 수투 이런 아이들은 반드시 해야 되겠죠. 플러스 알파 쪽에.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첫 중간고사부터 승리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수학원을 1월달에 열심히 공부하시고 2월달부터 이제 확통 기아 수투에 조금 여러분들이 가셔도 돼. 아무것도 지금 공부가 안 되신 친구들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진도 계획을 세우실 때 뭘 다 끝내고 뭘 다 끝내고 이번 겨울에 뭘 다 끝내고 자 이렇게 커다란 어떤 과도한 계획을 세우시기보다는 구체적인 어떤 수학 공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수학원을 이번 겨울방학에 다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나가는 진도에 맞춰서 학교 내신 시험 봐야 되니까 자 뭐 확통기하 수투 자 이런 것들 학교에서 나간다 내 학교가 그럼 그런 것에 어떤 중간고사 시험 범위 정도까지 어떤 개념 학습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도 그래서 2월 달 정도에 빠른 개강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진도 계획은 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본인의 의지에 의한 시작을 하라. 자, 본인의 의지에 의한 시작을 하라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친구들의 눈의 의식, 눈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면 첫 번째 친구들의 눈을 많이 의식하고 두 번째는 이제 부모님의 눈을 많이 의식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떻다더라, 누구는 뭐 한다더라. 자, 이런 것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 수투가 다 끝나고 너 누구는 뭐 미적분에 들어갔대. 그러면 이제 자기도 그만큼의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잘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본인의 의지에 의한 시작을 해라. 본인이 어느 정도 분량을 끝낼 수 있는지 선생님이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돼 라는 거 지금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시고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시작을 하면 돼요. 자, 누가 수원수투 다 끝내고 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막 공부를 한다더라. 그래서 나도 그냥 거기에 이끌려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렇게 뭐 학원을 다니거나 뭘 하는데 내 페이스가 아니라 누군가의 타인의 페이스에 나는 쫓아가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언제나 쫓아가는 공부가 됩니다. 공부는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고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물론 자기가 의지가 약해서 누가 확 끌어줘서 그거에 끌려서 가는 게 공부에 훨씬 더 탄력이 붙는다. 그런 친구들은 그렇게 가시면 되지만 근본적으로 공부라고 하는 거의 페이스는 본인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시작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잘하실 수 있어요. 누구나 잘하실 수 있고 누구나 내신 그다음 모의고사까지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매일 공부한 내용을 스스로 테스트 점검해 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확인 체크를 본인 스스로 맨날 하는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겨울방학부터. 그래서 밤에 잠자기 전에 내가 하루 동안 이만큼의 문제를 풀었어. 이만큼의 인강을 봤어. 그러면 살짝 잠들기 전에 귀찮을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핸드폰 보고 뭐 이렇게 쉬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쪽지 같은 데다가 연습장 같은 데다가 아 내가 오늘 이 정도 개념을 좀 공부했었고 자 증명도 이 정도 했었고 문제 중에서 이 문제가 좀 어려웠었고 이런 거를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딱 살짝 점검을 하시고 잠자리에 드세요. 그러면 그게 되게 오래 기억이 남는다. 바로 잠자기 전에 정리한 내용이 되게 오래 기억이 남는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를 테스트 점검하면서 매일매일 보내게 되면 자기가 공부한 분량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내가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됐는지 스스로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겨울방학부터 우리 2학년 친구들은 그래도 조금 어른이 된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쌤이 좀 이렇게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현장에서 상담을 해보니 우리 친구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고 걱정은 되게 많은데 시작을 좀 안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온라인 친구들 시작 빨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겨울방학 굉장히 중요한 기간인데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선생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 예비고위 2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더 이제 자세하게 해줄 얘기가 있거나 뭐 어떤 그런 메시지 전달할 게 있다면은 또 다음번 영상으로 너희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자, 겨울방학 화이팅 넘치게 우리 열심히 한번 보내보는 겁니다.